이게 깬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달걀을 깰 때, 후계라. 그 후계라 저기 보면, 흰자에 노른자가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이 흰자의 그 수분의 표면 장력을 키워가지고 거품이 잘 혼입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나눌 때 흰자의 노른자가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나눌 때 흰자의 노른자가 1이라도 들어가면 흰자의 거품이 올라오지 않는데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깨가지고 거품을 일으키면 거품이 올라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흰자와 노른자를 나눌 때 노른자에 지방이 들어가서 표면 장력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품 혼입이 안 되는데 이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집어넣어서 거품을 일으킬 때는 노른자 가장자리에 있는 레스틴, 인디지라고 하는 레스틴이 이제 유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거품이 잘 일어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법이잖아요. 흰자 노른자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분리할 때 여기에다가 흰자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흰자하고 노른자 이렇게 하다 보면 깨뜨리면 실수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접시를 하나 놓고 이렇게 흰자 노른자를 넣어 그다음에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부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노른자에는 흰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흰자에는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흰자 노른자를 나누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잘했어. 그래가지고 달걀 뭐 감독관님이 정하는 거예요. 뭐 17개 하든 18개 하든 그럴 거거든요. 그럼 17개에서는 두 17개는 18개는 두 알 정도는 전라면 여기다 노른자를 넣으세요. 두 알 흰자까지. 네, 흰자까지. 그런데 내가 흰자 노른자를 나눌 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여기 흰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그렇죠.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흰자 노른자를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흰자가 조금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설탕이 녹지가 않아. 녹지가 않으면 표면에 점점 흰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 돌아가서 달걀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미안해. 와가지고 예, 분리를 하고, 이 조각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조각. 알겠습니다. 자, A, B 중량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 들려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으세요. 이렇게 젖지 않고 바로 돌리면 설탕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젓고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먹으면 끝이요.
붙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중상. 연한 노랑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연노랑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시습을 할 때 정리하면 돼요. 네. 이렇게 채친 거죠? 네. 잘했습니다. 맞췄어? 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다시 한번 칠까? 파워 캔도 가져와. 연노랑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정신 차려. 이게 걸리는 거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걸려. 이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요렇게 나더라는 얘기야. 요걸 이렇게 흔들지 말고. 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손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 누가 이거 손질해요? 핸드가 좀 있으신가요? 현장에? 있죠. 우리 외래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 하잖아요. 전부 다 핸드믹스 있어요. 그 수작업 하는 사람은 다 핸드믹스. 얘네 뭐 호텔, 어? 호텔 제과장님 올려서 강의할 때도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다 핸드믹서입니다. 누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나만 이러지. 됐어요 정리. 네. 자, 됐어요. 자, 해체 해체. 자, 이거 논문에다 담아봐야 돼. 이거 다 됐어. 되게 간단하지? 네. 근데 간단한데, 여기서 섞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 색이 있잖아. 됐어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놔두고. 빠져나가, 빠져. 오늘 조금만 올려놓자. 물이, 아, 여기 조금만 더 끓이면 70분 나온다. 이 물이 70분이 좋아. 색깔이 좀 더 진해야 돼. 이 정도면 한 40도 나온다, 40도. 됐어, 이제 끝어, 이제 끝나. 끄고 놔둬. 근데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둬, 그렇지? 아니야. 이라 봅니다. 다 되면 이라 봅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들어올려. 이렇게 들어올려. 알았죠? 이렇게 들어올려. 해봐요. 여러분 하나 잘하셨어요. 이렇게 둘 섞였을 때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았죠? 들어올려. 가루를 들어올려. 가루 가루 들어올려요. 자, 여기 중에 이 정도 가루가 섞였을 때 노래 기억해봐. 네. 이 정도 가루 다 안 섞였어. 네. 유진아 그렇지? 덜 섞였는데 들어. 여덟. 이제 가루를 섞어. 하루가 섞여. 하루가 들어올려. 가루를 들어올려. 가루가 보이려나. 가루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눌러야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돌아가신 어? 우리 전 대통령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돌아가신 분이 빨딱 일어나시겠어. 나무 주고 그러신가?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자 누르세요. 좀 더 눌러. 그렇지. 잠깐만. 자,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알았지? 네. 그 다음 이렇게 들어 올려. 알았죠? 네. 해봐요. 들어 올려. 이제 내가 눌렀으니까. 한 번 더 남았어. 네. 자, 요 정도만. 그만. 자, 깨끗해. 자기가. 자, 장난 그만칠게요. 자기 거꾸려.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자, 머리 이렇게 눌러도 안 꺼져요. 안 꺼져요. 네. 네. 더 깨끗이. 됐어. 눌러. 자, 여기 이게 누르는 게 중요해. 알았지? 이게 눌러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들어올려. 자, 시작. 들어올 때는 계속 들려 들어올린 곳만 들어올리지 마. 이렇게. 알았지? 네. 이렇게? 야, 네. 골고루. 야, 때린 데만 또 때리면 아파. 아파. 아, 힘들어. 아무 관계 없어. 그만. 거품 꺼뜨리고 있어. 됐어, 이제 그만. 네. 그만이야. 자, 너무 과격해. 행위를 닦으세요. 자, 이제 비즈. 자, 반죽 온도 체크. 물. 아, 우선 반죽 온도 체크. 물 여기 있어. 알았어. 드려. 반죽 온도가 또 너무. 본체까지 꾹 넣지 말고. 24.5도 4. 만점. 알았죠? 네. 만점. 자, 이거 비중 체크. 자, 비중 체크. 해보세요. 용기 소거. 아니지. 피곤한 다음에 용기 소거 하세요. 괜찮죠? 96이요. 96 됐어. 96. 그 중에 자, 물기 닦으시고. 그렇죠. 자, 이제 다 먹으세요. 더 담으셔야 돼. 아,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지. 네. 조금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묻은 거 닦아내. 닦으세요, 닦으세요. 아니, 옆에 좀 닦으세요. 그 닦으란 얘기였어요. 네. 자, 그러면 52 나누기 93. 96이죠, 96? 96? 네. 96. 52 나누기 96. 0.58. 아, 0.5. 0.54. 틀렸어, 0.54. 잘했어요. 계산이 틀렸다고. 아, 이럴 수가. 영원히 남을 텐데. 저희만 볼까요? 아니에요. 올려야지. 올려야지 학생들이 재밌지. 자, 자 한번 편의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뜨면은 밑에 가 묻어요. 알았죠? 이렇게 뜨면은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뜨지 말고, 이렇게 앞쪽으로. 자, 그 다음에 탁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멀리서 다 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줘요. 자, 하세요. 잘 기다리세요. 아니, 놔두세요. 네, 그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냥 넣고,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넣고. 그렇죠. 약간 덜 섞인 거는 이렇게 패닝 하면서 섞으면 되는 거 알았죠? 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자, 그렇죠. 여기 누이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거품이 꺼지니까 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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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네. 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거야? 거품이 꺼지니까 색이 노래지잖아. 그러니까 노래지잖아. 저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맞출 때는 이렇게 해서 자,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살짝 표준 자, 하세요. 살짝만. 살짝. 그렇죠, 살짝. 반죽이 퍽퍽하니까 살짝 한 거, 살짝. 위만 살짝. 알았죠? 됐어. 쏘보세요. 너무 살짝했네. 너무 살짝했어. 살짝 하라니까 진짜 살짝했어. 자, 들고 와셔서 이제 때려서 집어넣어. 자, 이제 가져오세요. 때리면서. 때렸어, 때렸어.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때리십니다. 때려보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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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됐어.